CMCP422AT 가속도 출력 트랜스미터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범위는 5G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Hz에서 진동 진폭을 올려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전류값이 측정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트랜스미터 연결은 다이렉트로 4-20인 이 부분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진폭을 좀 올려서 진폭에 따라 출력값이 이와 같이 잘 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폭이 올라갈수록 트랜스미터의 출력값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폭이 작아지면 이와 같이 출력값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진폭을 올려서 출력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가속도 출력 센서인 CMCP422AT 모델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